미지근하네. 전자레인지 사실 보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좀 허술한 아침 같아도 이게 또 정말 정말 맛있는 조합이거든요. 김, 참치, 밥. 그리고 아까 제가 제조한 이 주스는 사과와 바나나 그리고 아로니아 또 뭐 먹었지? 아, 요구르트. 시간이 없네. 제가 이제 그 PT를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밥을 다 못 먹을 것 같아요. 뭐 가면서 닭가슴살을 챙겨서 먹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늦어서 청소는 나중에. 운동하러 갈게요. 여기는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번에 국가대표가 됐는데 뭐 그냥 힘도 약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원래. 원래 그랬던 친구인데 어디 뭐 풀어? 네, 턱걸이 한번 해볼게요. 몇 개 하죠? 저는 한 10개 정도 하는데 네. 윈빙은 한 3개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같아요. 3개? 네. 자, 하나, 둘. 자, 자, 둘. 우와! 셋. 그렇지. 후, 내리고. 둘. 후, 셋. 그렇지. 하나, 빨리. 아,
아니 뭐하는 거야? 20개 했잖아. 아니 더 해야지. 아니 무리야. 20개씩 아니야. 하자고. 20개? 어 20개씩. 나 친구라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? 오 좀 올라오는데. 이제 올라가? 어. 나도 안 좋은 거 같은데. 어? 야 너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애잖아. 그치.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. 야, 전환근이 너 팔뚝이다. 야, 별 차이 없네. 하나 더. 아! 오케이. 어우, 좋았어. 잘했어. 야, 하지 마. 왜, 왜? 마음에 안 들어. 살짝 팔 안 들리는 것 같은데, 어깨 아파가지고. 무거워, 이거. 자, 둘. 그렇지. 셋. 어우, 좋아. 유산소. 어? 유산소. 아, 나 유산소. 나 치카 지금 당장 뛰어갈 거야. 아 그래? 어 좀 깨야 되지 않나? 아니 아니 뛰어가야 돼. 나 좀 바빠서 밤에서 뭐 동영상 보내줘? 그치? 어 아주 아주 험난한 PT를 마치고 저는 이제 올드스쿨을 배우러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 여러분 안 힘들어요. 네, 저는 일단 집에서 깔끔하게 샤워를 하고 아주 저에게 중요하고 제가 아주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는 연기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. 연기 수업 때 뵐게요. 작년 이맘때쯤 해남 깡끄마을 온 것 같아요. 심각해. 심각해. 요즘 맞지가 않아? 네. 연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. 맞게 하면 잘한다 소리 듣는 거예요. 자 일단 가봅시다. 스탠바이. 네. 자 아이포인트 맞추고. 네. 아이포인트 맞춰야 돼. 자 스탠바이. 큐. 작년 이맘때쯤 해남 땅끝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? 자, 하여튼 자, 연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.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. 네. 자, 다시 한번 가볼까? 다시 한번 가보자. 자, 스탠바이.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가봐. 스탠바이, 큐. 작년... 봐, 스탑. 네 눈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? 한 저기... 네, 해 떠있는... 그렇죠. 자, 배우가 네. 가장 연기가 돋보이는 기본 사이즈가 바스트샷이야. 네. 거꾸로 이야기하면 배우가 가장 연기가 무너지는 샷이 바스트샷이에요. 앵글보다 큰 연기를 하고 있죠. 왜? 보여주려고 하니까.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. 자연스럽게.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. 네 머릿속에 지금 앞에 허상, 상대가 연기했던 그 허상을 보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지금 텍스트, 틀리면 안 되는 대사의 텍스트를 보면서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. 아...
그게? 네.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리 펴줄게. 네. 작년 이맘때쯤인가? 해남 땅끝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.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냥 혼자 불쑥 떠났는데 밤이 되니까 기분도 울적하고 해서 밤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민박집 주인 아저씨한테 바닷가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저씨가 슬리퍼를 신고 가라고 그 노란색 슬리퍼 있잖아요. 그걸 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슬리퍼를 빌려 신고 소주도 한 병 딱 사가지고 바닷가에 나갔어요. 내 딴에는 온갖 심각한 폼을 혼자 다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슬리퍼 한 짝을 싹 물고 가는 거예요. 뭐 어떡해요. 빌려온 건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 밤이라 뭔가 보여야 말이죠. 그래가지고 슬리퍼를 한참 동안 막 헤매다녔어요. 아, 네, 이렇게 연기 수업도 마치고 나왔습니다. 오늘 아주 몸 상태가 너무 좋아요. 네. 뭐,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배우는 게 저한테는 행복하고 참 저한테 감사한 그런 배움들인 것 같고, 이제는 친구들과 그냥 수다 떨면서 편하게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친구들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형! 와, 왔어? 뭐야, 편하게 왜 피곤하나? 어? 편하게 밥 먹겠어? 어? 아니, 편하게 밥 먹겠어? 어. 너 이제, 너도 이제 데뷔하는 마음이야. 아, 너무 우쭐한데. 야, 야, 뭐야. 네. 너도 후드야? 어? 오, 다 후드네. 내 모색이다. 너무 겹친다. 아, 너 치즈 돈가스 아니야? 안 먹어. 다르네. 아니야, 이거는 좀 다르네. 아, 이거 먹지 마. 아, 맞다. 어, 내가 다 먹을게. 치즈 없어, 안 먹어. 나 단백질 많이 먹어. 거의 후지방 돈가스 시키면 요 정도 나오잖아. 요 정도 나오고, 그러면 돈가스가 나오잖아. 게임하잖아. 놀려. 와! 어, 야, 이거. 진짜 그럼 그런다고? 아! 이래? 어. 고마워, 기다려. 아, 저거 보내줘야 돼? 그게 화질 깨질텐데. 아, 그럼 내가 찍고. 너 안 찍냐? 나 이제 나한테 닦아줘야지. 됐어, 됐어? 너무 고민이야. 혼자 찍는 거 아니야? 약간 브이로그처럼? 너 미용 잘하잖아. 좀 하지. 남자 최고 좀 하지. 그치? 메이크업이랑 이런 거. 그거 한번 해봐. 어디서? 집에서. 집에서? 어. 왜냐면 나 혼자 산다. 혼자 살다. 약간 그 무슨 라이프다 하지? 싱글 라이프. 혼자 산다. 너? 그냥 너네가 인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, 그치? 나 팔로워도 있어, 인스타. 뭐 너의 새발이피는 안 되겠지만 좀 있어, 그래도. 근데 얘는 센스, 너 센스 없잖아. 뭔 센스? 그럼 인싸는 그 좀 더 빠른 눈치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. 네? 어? 나 배 아파가지고. 어. 천천히 와. 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요즘 빠르게 해야 돼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영빈이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처음이었어. 수원. 어. 은서 뭐야? 은서 아빠는 일단 어 진짜 뭐야? 찍어야 돼. 생일이니까. 생일. 이거 해야지 케이크 해야지 얘네도 케이크니까. 어. 야, 다 같이 한번 찍자. 어. 아.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. 인싸 오빠 시즌 2 잘 만나게 해주세요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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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
Hehehehe